에이지 오브 엠파이어 4의 장점 중에 하나는 전체 화면이 굉장히 넓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하단에 있는 기본 정보가 나오는 창을 굉장히 줄여놨기 때문에 개별 유닛 선택하거나 뭐 전체 그룹을 선택해야만 하단 창을 이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왼쪽 하단의 전체 자원 패널과 우측 하단의 미니맵 영역만 나오게 됩니다.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 4의 특징 중 하나가 동맹이나 혹은 적군 유닛을 한 번에 스크롤해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내 유닛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체 스크롤을 통해서 체력 상태나 이제 어떤 병력 구성인들이 있는지를 한 번에 확인할 수가 있죠. 적군의 경우에도 전체 스크롤이 가능하다는 부분은 장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적군이 이렇게 몰려왔을 때 상대의 병종이 어떤 것들인지를 한 번에 정리해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다만 유닛이 뭐가 뭔지 알아보기가 힘든 거는 똑같기 때문에 결국에는 개별 유닛 그룹을 선택하고 다시 왼쪽 하단에서 이들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이 유닛들에 대한 카운터가 뭔지를 생각을 하면서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개별 유닛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까지 알기가 좀 어려워요. 실제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얘는 지금 석궁병입니다. 연노병이고 우측에 있는 얘는 이제 궁사예요. 그리고 우측에 있는 얘는 이제 창병이죠. 이게 지금 굉장히 제가 큰 화면으로 보고 있는데도 개별 유닛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제 구분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이동 중에는 특히나 자연스럽게 섞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동으로 줄을 서고 지금 이렇게 이동하는 와중에서 누가 석궁병이고 누가 창병이고 누가 다른 병사인지 알려면은 말 탄 거 안 탄 거 구분밖에 지금 해서 좀 하기가 어려워요.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 4의 가장 큰 문제는 역시나 체력 바가 별대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과 그리고 동시에 다른 유닛과 전투를 했을 때 내 병종이 누가 상처를 입고 있는지 누가 얼마나 죽었는지를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분명히 저는 이제 그룹화를 해놨습니다. 근데 문제는 왼쪽 하단에서 이제 어떤 유닛들이 궁사이고 어떤 유닛들이 창병이고 어떤 유닛들이 무엇인지를 구분하는 이 구분값조차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데다가 개별 유닛들의 상태를 보여주지는 않기 때문에 그룹 상태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 그룹에서 유닛들을 눌러서 확인해보면 하얀색으로 내가 선택한 아이들만 보일 수는 있죠. 문제는 이것들이 모두 개별 클릭을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정신없이 전투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런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없고 그 결과 이제 피가 적은 유닛들을 확인할 수가 없어서 많은 유닛들을 잃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지금 보시면 유닛들이 워낙 웬도가 높기 때문에 누가 어디에서 싸우고 있는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활 쏘고 있는 유닛과 말 타고 있는 유닛들, 앞에서 싸우고 있는 아이들 말고는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적군도 마찬가지인 게 이렇게 개별로 떨어져 있는 유닛들이라면 개별로 선택을 해서 이제 하나하나 1.4가 가능하지만 그 이외에 뭉쳐있는 적군의 경우에는 그것들을 잡거나 이제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분명 최신 이제 게임이기 때문에 체력 표지에 대한 부분도 선택이 분명 가능한데 문제는 내가 선택한 유닛들 이외에 자동으로 내가 피해 입은 아이들만 볼 수 있는 정보는 없습니다. 지금 보면 스마트라고 되어 있는 지점은 이제 보시면 체력 표지줄은 유닛을 선택하거나 적이 피해를 입을 경우에만 나타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상처 입은 유닛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유닛들을 선택하지 않는 한 절대로 그 정보를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건 뭐가 있느냐? 선택한 정보만 혹은 이제 항상 켜기 항상 끄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유닛들의 상태를 한 번에 보고 싶다면은 항상 켜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건데 심지어 그마저도 정보가 보면은 피가 많이 달아있는 유닛입니다. 지금 보면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켜놓은 것들이 다른 이펙트하고 겹쳐서 혹은 크림 효과 때문에 전체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상대적으로 얼마나 피가 남아있는지가 잘 보이질 않습니다.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 4의 경우에는 이제 메뉴 부분에서도 좀 할 말이 많습니다.
버튼의 중요도라고 하죠. 가장 강력하고 중요해서 이 페이지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버튼과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컨텐츠를 보여줄 수 있는 정보들, 이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거는 이제 임무를 시작하는 이제 싱글 플레이어 화면이니까요. 임무를 시작하는 화면일 겁니다. 근데 그 버튼이 솔직히 말해서 눈에 잘 안 띕니다. 거기다가 하단에 이제 빨간 뉴 버튼까지 되어 있어서 이제 컨텐츠들이 더 눈에 띄는 구조죠. 그래서 마치 이걸 보다 보면은 메뉴를 시작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컨텐츠를 보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정보의 우선순위가 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이런 화면에서 또 이제 보여지는 것이 싱글 플레이어의 컴퓨터 대전 게임이라는 지금 화면에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문제가 지금 내가 마치 왼쪽 상단에 들어와 있는 게 싱글 플레이어라는 화면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정보를 어디에서 다시 또 세부 탭으로 어디로 들어왔는지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 거고, 심지어 이게 왼쪽에 있는 이 게임 만들기라는 이 텍스트가 없다면 이게 과연 버튼으로 보일지부터가 이제 좀 문제가 되죠. 그리고 대부분의 것들을 아이콘을 분명히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개별 내용들이 눈에 잘 안 띕니다. 결국에는 하나하나 다 읽어봐야 돼요. 설정 화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우선순위가 좀 불투명합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설정 화면에 들어간 이유는 컨트롤을 바꾸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이제 그래픽 설정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잡고 오디오 설정이나 이런 것들을 잡은 이후에 이제 게임성이나 세부 UI에 대한 부분들은 그 이후에 나오게 돼요. 근데 여기는 그걸 반대로 해놨습니다. 제일 먼저 와 있는 게 컨트롤에 관련된 부분들을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걸 제일 먼저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설정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들이 뭐랄까 일반적이지가 않아요. 들여쓰기 개념이 지금 없죠. 개별 내용들을 뭐 디스플레이라던가 성능 및 품질 이런 식으로 커다랗게 잡아주고는 있지만 대부분이 다 텍스트의 크기와 이 뭐랄까 나눔선만으로 이제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한눈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디스플레이 안에 게임창이 있고 해상도가 있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디스플레이라는 것들과 동일선상에 쭉 내용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쭉 내려가서 타이틀이 안 보여버리면 이게 성능 및 품질이죠. 지금 안 보여요.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지.